비도야. 할머니,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됐네. 막상 군대를 가냐니까 할아버지가 짱해.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운동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다른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. 아니,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할아버지 바란다. 그래, 할아버지 사랑한다. 기도해. 부모도 모르겠지만 부모하고 똑같잖아 지금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할머니. 어? 응? 할머니, 아마 이 영상 편지를 보고 계실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거예요. 아마 이 영상 편지를 보고 계실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거예요. 항상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아마 군대에서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짧은 머리 하고 있으니까 저 휴가 나오면은 바로 할머니한테 갈 테니까 꼭 건강 챙기세요 할머니. 조금 표현이 좀 적은 손자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살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. 아유. 아니 내 손주도 아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나? 그러니까요. 아유 참. 아유. 어떠세요? 손주분이 이렇게 영상편지 남긴 거 보시니까. 일단 머리 자르니까 좋아요. 아이 참. 아유 참나. 이 집 참 웃긴 집이에요. 저를 살려서.